yeah, 이 느낌은 pop pop 스치는 기에 시간들이 멈춰서 yeah. 점점 내게로 흘러 mm. 이 감정의 빛깔들은 yeah, yeah. 달리 눈부셔 I can take you all the parties 펼친 모든 것 눈 뗄 수 없어 watching watching 남이 부풀어 불거야 모든 게 너의 맘속 봐봐봐 전부 알고 싶었죠 네 마음 위로 와 앞선 시간들이 밥다더 이끌린 느낌은 소리 없이 빠져가 너 Monday, on to someday 모든 장면마다 펼쳐질 못했다 내 시간 속에 자 이제 곧 1년이 시작되는데요 오랜만에 커뮤니티에 남겨주신 글들 좀 보겠습니다 나비님께서 아직 단독 방문하지 못한 멤버들도 불러주세요. 큐오빠는 출연권 써주세요. 제가 이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최근에 큐한테 카톡으로 그 출연권 언제 쓸 거냐라는 카톡을 보냈었는데 딱 한 글자 왔어요. 히읗. 그리고 올 거야 말 거야 하니까 아직 답장이 없습니다. 제가 좀 더 설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바라기님께서 딸기 음료 좋아하는 재현아 컴포즈의 딸기 사유 완전 추천해요. 진짜 진짜 맛있으니까 꼭 먹어봐요. 제가 해바라기님이 추천하기 전에 전 이미 다 먹어봤고요. 왜 그러냐, 제가 컴포즈 좀 팬입니다. 제가 컴포즈 되게 좋아해요. 약간 딱 제 입맛에 딱 맞는 그런 카페여서 제가 진짜 많이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구구님께서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빠서 그냥 내가 기계가 된 것만 같아. 영혼이 없고 넋도 없고 너무 힘든데 빨리 목요일이 되면 좋겠어요. 현재야 보고 싶어요. 아, 맞아요. 저희도 이제 회사에 일주일이면 일주일 내내 저희도 출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아, 이 회사의 기계인가.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기계인가 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만큼 내가 더 노력하고 발전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 열심히 해서 제가 더 즐겁게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MMZ님께서 드디어 현현데이 일주일이 한 달 같았음. 아, 제가 이 말이 되게 와닿아요. 진짜 기다리는 날이 하루여도 일주일 같고 일주일이면 한 달 같고 이러잖아요. 저도 지금 옷 시킨 게 있는데요. 지금 5일 걸린다 했는데 지금 그 5일이 한 달 같아요. 그래서 너무 네. 자, 이제 그럼 슬슬 현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널 아프게 하는 것들 콕콕 찔러보는 애들 어깨 춤을 빙빙 만들면서 널 지킬게 이제 호스트 더 보이즈의 현재입니다. 자, 또 저희가 한 주를 알차게 보냈습니다. 저희 더 보이즈는 이제 곧 파리에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출국 준비 중에 있고 파리는 저희가 한 투어 때도 가고 또 투어 때도 가고 그리고 이번에 가면 한 세네 번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파리에 가면 에펠탑 꼭 받고 이번에 가게 된다면 좀 많이 걷고 싶어요. 요새 뭔가 여유 있는 시간도 없었고 뭔가 산책할 시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파리에 가면은 좀 다양한 풍경도 보고 다양한 사람들도 보면서 걷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 얘기는 마무리하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 이렇게 오늘 찾아와 주셨어요. 제가 밥 먹으면서 꼭 보는 프로그램인 나 혼자 산다에 나오시는 되게 대단한 제가 정말 존경하는 연예인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코코님 어서 오세요. 와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뭔가 좀
아, 일단 인사를 먼저 할까요? 네, 그러면은 저희 네. 시청자분들을 또 이제 미래라고 미래. 애칭을 합니다. 아, 그래서 네. 미래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퓨처 여러분. 저는 코드쿤스트 코쿤입니다. 아, 퓨처 맞죠, 퓨처죠. 제가 아까도 이렇게 말했다시피 되게 팬이에요. 아, 아닙니다. 정말 진짜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정말 소식자가 맞는지. 아, 그럼요. 아, 근데 네. 일반 분들에 비해 소식자고 제가 봤을 때 모든 아이돌 분들은 저보다 한 수 위다. 그 소식자에서? 네. 왜냐면 본인을 컨트롤 하더라고요. 안 그쵸, 먹을 때는 안 먹고. 그쵸, 맞죠. 저는 그건 아니고 35년을 안 먹어왔습니다. 아니, 그럼 두두이신데요? 아, 네. 근데 여기 일단 스튜디오가 네, 너무 제가 할 때보다 좋죠. 돈을 많이 버셨나 봐요. 아, 맞아요. 또 이제 네이버 나우 초창기 또 이제 라디오를 네. 진행하셨다고. 근데 너, 여기 오늘 오시고 너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 분위기가 우리 현재군이라고 하는 게 좋아요? 재현군이라고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선배님 편하신 대로. 아, 그럼 재현군이 네.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뭔가 깨끗하고 이렇게 벚꽃이 있는 이렇게 예쁜 스튜디오인데 제가 오늘 벚꽃을 한번 다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아, 진짜 제발 다 떨어뜨려 주세요. 네. 어, 좀 어둡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자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코크님 새 앨범 소식을 듣고 정말 반가워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새 앨범이 리멤버 아카이브 지난 16일에 이제 발매가 됐죠. 그러면은 얼마 만에 정규 앨범인가요, 이게? 거의 약 한 3년 만에 정규 앨범인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 되게 오래 걸렸네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그걸 하나하나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또 더더욱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아, 이번에 정규가? 네. 어쨌든 새 앨범에 대한 얘기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음악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제가 계속 말했다시피 팬이라서 오늘 좀 1인 팬미팅 컨셉으로다가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팬 되게 많으셔서 익숙하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 부담 갖지 말아주시고요. 자, 그럼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쿤 팬미팅 첫 번째 코너 바로 웰컴 드링크 토크인데요. 자, 짜잔. 방금 소리 들으셨나요? 네, 뭐 딸랑 뭐 하나 이게 잔이 부딪히는 소리입니다. 아, 이거 아, 자 원래 제가 하던 대로였으면은 추접스러운 소리라고 했을 텐데 되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소리가 나네요. 추접스러운 자 아름다운 소리가 나왔는데 네. 이게 앞에 보시면 또 이렇게 저희 또 준비를 했어요. 모히또인가? 논알콜 모히또. 네. 네. 혹시 술 좋아하세요? 먹긴 하지만 약합니다, 굉장히. 아, 먹긴 하지만. 저는 안 먹는데 세요. 이게 저는... 보통 어릴 때 하는 실수인데 안 먹는데 세지만 안 먹어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네. 안 먹 거의 1년에 열 손가락도 안 되게 마시는데 마실 때마다 아, 나는 세구나라고 느껴요. 취한 적이 없다 아직?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딱 일단 짠 먼저. 아, 반갑습니다. 네. 아우, 그냥 음료수네요. 맛있네요. 네, 사실 이걸 왜 준비했냐? 아, 이거 왜 준비했어요? 제가 오늘 네. 되게 부담감을 갖고 왔거든요. 제가 원체 왜? 너무 연예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나오신다고 들어갔고 어? 제 방송에 코크님이 나오신다고요? 이러면서 제가 진짜 긴장도 되고 부담도 갖고 왔는데 그런 제 마음을 좀 날려버리기 위해서 오케이, 편하게 네, 네. 사실 진짜 술이 있다면 더 빨리 날아가겠지만 네. 아까, 그렇지 못하니까 아까 안 취한다 그래도 약간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일단 저희 둘이 얼마나 잘 통하는지 개인 취향 밸런스 토크를 해볼건데요. 아, 좋습니다. 같은 답을 할 때마다 이제 반가움의 치얼스를 한번 아, 그 잔을 들고 네. 이제 같은 답이 나오면 찡하는 거다. 오케이. 근데 마시지 않아도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저희는 소식자에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먹는 걸. 자. 아, 너무 아재 소리 나. 자, 그럼 바로 가볼까요? 네. 자, 집 앞 편의점에 갈 때 신는 신발은 무조건 편한 슬리퍼 대 그래도 예쁜 운동화. 하나, 둘, 셋. 슬리퍼. 무조건 똑같았어. 지금 저도 슬리퍼. 저는 자, 근데 조금 달라요.
무조건 예쁜 슬리퍼예요, 사실. 아, 그래요? 네, 이런 오늘 신고 온 이런 슬리퍼 아. 같은. 사실 네이버 나우가 제가 할 때는 상반신만 나와가지고 제가 오늘 슬리퍼 신고 왔는데 아무튼 근데 되게 좀 잘 코디가 잘 돼 있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슬리퍼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가되 딱 이 또 코디는 딱 지키는 그쵸? 사람. 저랑 거기선 좀 달라요. 저는 아무 슬리퍼나 그냥 아무 슬리퍼나 아무과 아무 슬리퍼나 신고 간답니다. 자, 근데 이제 올 여름 이제 곧 다가올 텐데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 패션템. 제가 요즘에는 스카프에 좀 꽂혀 있습니다. 스카프요? 네. 하고 다니세요, 스카프를? 오늘도 갖고 왔는데 안 했어요? 사실 방송 부적합 판정이 날까 봐 안 했어요. 아, 좀 그림 같은 게. 네. 그리고 갑자기 돈 번 사람 같아서. 졸부. 네, 그래서 좀 빼놓고 왔습니다. 네. 자, 오늘 의상은 그냥 집에서 직접 그냥. 아, 오늘 의상은 사실 만약에 이 분위기를 알았다면 네. 조금 더 이렇게 세팅된 옷을 입고 왔을 텐데. 아. 사실 솔직하게 뭐 어차피 상반신만 나오는데 뭐 하고 편하게 왔다가 샵에서 급하게 갈아입었습니다. 스타일리스트. 네, 원래 그냥 후드에 거의 추리닝 같은 느낌으로 집에서 출발했는데. 근데 이곳이 그런 의상이랑 딱 맞는. 저는 항상 집에서 그냥 입고. 근데 뭘 그게 좀 달라요. 그 우리 재영 군이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왜 옷을 좋아하냐? 뭘 입어도 되는 사람과 뭐만 입으면 안 되고 이제 아니에요. 잘 입어야 되는 사람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제 눈에는 진짜 다 멋있고 너무. 오늘 의상도 너무 짱인 것 같아요, 진짜. 아, 아닙니다. 뭘 걸쳐도 사실 태가 나세요. 다 벗을까요? 걸쳐야지. 아니, 이런, 아, 죄송합니다. 제가 97년생 앞에서 너무 나온 산 드립을. 죄송합니다. 97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상관없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노래를 들을 때 나는 가사부터 본다, 멜로디에. 아, 일단 짠을 끊임. 해달래요. 아니지, 우리 아까 다른 답이었잖아. 아니, 아, 같은 답이네. 똑같은 답. 맛있다. 자, 이거 바로 가볼까요? 하나 둘 셋. 멜로디. 가사부터. 이건 어쩔 수 없네요. 제 직업이 멜로디를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부르는 저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저는 사실 노래 장르마다 달라요. 그럼 예를 들면 약간 좀 리드 뭐 댄스곡이나 그냥 리듬이 많은 곡들은. 당연히 멜로디를 듣고 끌리는데 발라드나 특히 이별 노래 가사가 같이. 너무 중요해요. 아,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뭐 소주 한 잔 같은. 맞아, 소주 한 잔. 너무 하든다. 잠깐만. 소주 한 잔 너무 좋아해요. 예를 들면 태연의 혼자서 걸어요 같은. 아, 맞아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이별 택시 이런. 네네. 이별 택시. 저도 다 압니다. 저는 네. 그런 노래들은 가사를 네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사를 골라봤습니다. 저는 그래도 뭔가 저도 근데 어렸을 때는 가사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지금도 중요하지만 그쵸. 지금은 뭔가 제 직업이 곡을 먼저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멜로디를 먼저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멜로디가 더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가사에 네. 곡을 붙이셨잖아요. 네. 자, 가장 기억에 남는 가사가 있을까요?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가사 그래도 제가 붙인 가사는 아니지만 같이 있던 현장에서 붙여진 가사이기 때문에 낮엔 파란 하늘 밤엔 그 굿데이의 가사가 우야야야야가 제일 기억에 남니다. 제일 최근 가사 아닌가요? 아니죠. 굿데이는 이제 한 벌써 5년? 5년이나 됐어요. 네,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더라고요. 우야야야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네. 확실히 가사는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 것 같고요. 우야야. 네. 그럼 이제 미래분들께서 코쿠님의 이제 플레이리스트를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최근에 좋아하게 된 뮤지션이나 노래가 있을까요? 저는 아마 그 멤버 중에 같은 이름이 있는 것 같은데 해외 뮤지션 중에 Q라는 아티스트가 있는데 굉장히 그분의 음악을 즐겨 듣고 있습니다. 전 그것보다 어떻게 Q를 아셨죠? 방금 제가 얘기한 네. 그걸 또 캐치하신 거야? 네, 이 귀로 못 들으면 범죄이기 때문에 듣고 있습니다. 와, 역시 그냥 음악도 너무 대단하시고 예능감도 너무 대단하시고. 아, 아닙니다. 자, 바로 다음 문제로 네. 넘어갈게요. 자,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이별은
잠수 이별 대 환승 이별. 자, 바로 갈게요. 하나, 둘, 셋. 잠수 이별. 아. 띵. 전 사실 환승 이별이었는데요. 네. 곰곰이 너무 깊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혼자. 근데 잠수 이별이 확실히 더 뭔가 그렇죠. 막 답답할 것 같아요, 너무. 저는 잠수 이별인 이유가 환승 이별은 그래도 물론 원망은 있겠지만 이 사람이 죽었는지 뭐 어디 세상에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는 모르는 것보다는 아 그래 나를 떠났지만 잘 살고는 있구나는 환승 이별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잠수 이별이 더 속상하고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이제 잠수 이별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이 곡을 네. 만드셨는데 네. 잠수 이별 당해서 만든 건가요? 제가 당한 건 아니었고 원제가 이제 그 네. 너무 신뢰되는 질문이었나? 안 당하신 걸로? 네, 저는 네, 잠수 이별을 당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없고요. 만약에 그러면은 당한다면 끝까지 그 상대방을 찾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보내줄 거예요? 보내야죠. 그냥 보낸다? 왜냐면 그래도 내가 한테 사랑했던 사람이고 그거를 굳이 찾아서 찾은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며? 너무 사랑하면 보내야죠. 내가 싫어서 잠수까지 탔는데 그거를 이렇게 억지로 끄집어내서 어떡할 거니 나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행복해라 이게 훨씬 낫죠. 쿨하시네. 맞죠. 저도 뭐 이런 주제에 대해서 사실 얘기를 할 순 없지만 저도 되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네. 네. 자, 다음 질문 가볼게요. 자, 내가 벚꽃놀이를 간다면 사람은 진짜 많은데 가장 힙한 벚꽃 핫스팟 때 예쁘진 않지만 한적한 벚꽃길. 자, 하나, 둘, 셋. 예쁘진 않지만 한적한 벚꽃길. 아, 이건 뭐 너무 문제가 쉬웠습니다. 아, 맞아요. 그 벚꽃 놀이에 가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아예 없어요. 지금 오늘 여기 있네요, 벚꽃. 네, 오늘 그러네요. 한 번이라도 있죠, 근데. 아,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어땠어요? 그때는 그냥 거기에 벚꽃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공원 가서 산책이나 해야겠다 했는데 공원에 벚꽃이 많더라고요. 혼자 가신 거예요? 네, 그냥 집 앞에. 그래서 여기 벚꽃이 많은 곳이구나 해서 그때 사진을. 그때 그냥 이렇게 찍었죠, 이렇게. 뭔가 아주 어머니들처럼. 아우, 꽃 예쁘네. 셀카는? 셀카 안 찍었습니다. 원래 잘 안 찍으세요, 셀카? 셀카를 그러니까 셀카가 그거 내가 찍고 이렇게 찍는 거죠? 그렇죠. 아예 모르시는구나. 저희 때 제가 살았을 때는 후면 카메라밖에 없어가지고 셀카보다는 이렇게 네. 남이 찍어주는 걸 좋아합니다. 남직사 네. 남직사를. 그 남직사라 그래요? 아, 거짓말 치지 마세요. 아예 진짜로. 거짓말. 줄인 거지. 아니 그래도 되게. 그러니까 진짜 궁금해요. 네. 있는 말이에요? 줄인 거예요? 줄인 거죠. 남직사. 남이 그러니까 찍어준 사진. 쓰는 말이에요? 쓰는 말이죠. 아, 오케이. 되게 내 눈엔 너무 젊고 영하게 사시는 것 같은데 왜. 거짓말 그렇죠. 치지 마세요. 아, 진짜 모릅니다. 진짜예요? 네. 많이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가장 핫한 맛집을 갔는데 대기 시간이 1시간이야. 자, 기다린다? 다른 곳을 가. 저한테 너무 뻔한 질문을 주셨네요. 하나, 둘, 셋. 다른 기다린다. 곳을 간다. 아, 저희 너무 뻔한 문제. 네, 너무 쉬운 문제를 주셨어요. 그러면은 웨이팅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 있어요. 해외 여행 갔을 때. 본인의 의지대로 아니면 지인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지인 때문에. 야. 심지어 그 지인이 저를 깨워서 아침에 데려가서 이거 먹어야 된다. 알았다. 그래도 다 들어주시고 되게. 그럼요. 저는 한 시간 충분히 기다릴 수 있고 왜 그러냐면 한 시간 기다리고 그 음식을 먹게 되면 그 보상받는 기분? 그 기다린 시간을 그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제 맛집에 이론이 있어요. 비슷한 이론인데 네.
모든 맛집은 기다리잖아요. 맞죠. 기다려서 맛있는 거예요. 그거 기다리면 컵라면도 맛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일리가 있는 말이네요. 그렇게 기다리면 모든 맛이 맛있습니다. 아,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래도 꿋꿋이 기다리는 거. 꿋꿋이. 네. 기다리면서 뭐 다른 뭐 핸드폰도 네, 하고.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진짜 궁금한 건데 네. 그래도 진짜 맛있었던 집이 있을까요 혹시 추천해줄 만한? 제가 그래도 근처로 얘기를 하자면 근처 저희 예전 회사 그 회사 지금 회사 이사를 했거든요. 압구정에 네. 보리굴비집이 있어요. 저희 회사가 압구정이거든요. 네 보리굴비집이 있거든요. 보리굴비집. 네. 그 이름이 보리굴비집이에요. 네 그냥 보리굴비라고 써 있어요. 그 보리굴비 집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한번 꼭 가볼게요. 네. 저는 압구정에 회사가 있는데도 근처 맛집을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오 진짜요? 네, 맛집은 좋았는데 회사 근처에 있는 맛집은 아무것도 몰라서 보리굴비 꼭 가볼게요. 네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또 질문이 있는데 저희 고향이 또 인천이에요. 인천이 좋은 이유 바다가 있어서 대 공항이 가까워서. 자 하나 둘 셋 공항에 바다가 가까워서 바다 제가 인천에서 25년을 살았거든요 총 제가 24년 네. 제가 24살 때 서울에 왔으니까 그 바다가 깨끗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맞아 그거 너무 공감되는 말인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꽃게가 맛있어서 제가 갑각류를 그래도 좋아하거든요. 아 네. 근데 공항 가까운 거는 굉장한 메리트라고 생각해요 인천에서. 저는 사실 내가 인천에 산다면 이제 좋은 점을 뽑았다고 생각했을 때 바다가 가까워. 왜냐면 저는 인천에서 공항을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 제가 뭐 공항 자주 가지 않잖아요 보통 사람들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바다를 고르지 않았나. 네 근데 그거 되게 맞는 말이네. 공항 확실히 메리트가 있네. 엄청 괜찮아요. 근데 공항 자주 가세요? 공항 해외 자주 가세요? 자주 갔었죠. 여행? 최근에는 이제 뭐 방송 활동이 되게 잦아지면서 많이 못 갔지만 그래도 공항 되게 자주 가고 여행도 자주 가고 했었던 것 같아요. 여행을 되게 좋아하세요? 네, 여행 가는 걸 좋아해요. 근데 가서 뭔가 막 엄청 특별한 걸 하진 않지만 그냥 새로운 곳에 가보는 걸 좋아합니다. 저희가 지금 여섯 문제 중에 세 문제밖에 못 맞췄어요. 지금. 아, 반이나 맞췄네요. 지금까지 게스트 중에 거의 꼴찌. 아 절반이면 살다 보면 절반이면 어이구 너무 잘 맞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네. 되게 많이 차이 나는 것처럼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사실 비슷한 또래인데. 어 그래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저는, 고마워요.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아 고마워요 고마워요. 나이가 어때요? 저 35살. 진짜 비슷해. 버퍼링 살짝 있었는데. 진짜 또래. 요새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해서. 그럼요. 예.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더 좋아하는 스포츠 종목. 더 좋아하는 종목. 네. 야구 대 축구. 하나, 둘, 셋. 축구. 이건 축구 또 이제 제가 듣기로 유소년 축구 선수 출신이라고. 유소년까지는 아니고 그냥. 아이고 이렇게 좀 아재처럼 그냥 아마추어 선수였습니다. 아마추어. 아 정말요? 네. 그러면 또 이제 저희 연예인 또 축구 모임 많잖아요. 네 그렇다고 들었어요. 아 가시진 않으세요? 네 저는 그래도 아마추어 정도면 초대 많이 받아주셨어요. 같이 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서 그 모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계속 차시는구나.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발가락이 다 썩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아 공을 많이 쳐서 되게 여기 지금 멍들어 계세요. 네 발톱이 제가 좋지 않습니다. 발톱 건강 상태가. 지금 한 달에 몇 번 쳐세요? 한 달에 많이 차면 10번?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네. 저는 사실 지금 이 스케줄 끝나고 풋살 하러 가거든요. 그래요? 다음에 네 그럼 저 기회가... 불러주세요. 언제든지. 네, 진짜 네. 다음에 기회가 된다 꼭 될까요? 네 그럼요.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하고 진짜 불러야 돼. 네 그럼 진짜 거예요? 불러도 돼요. 진짜요? 네. 아이돌이 좀 많아요. 아이돌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아, 아이들 많다. 노력해 저보다 더 어려요. 더 어리다. 아, 이거 잘못하면은 그 축구장 아저씨 되는. 네, 불러주시면 그래도. 그럼 저도 저보다 어린 친구 한 명, 뭐 민호나 이런 애들 데리고 가겠습니다. 아, 정말요? 네. 너무 좋아하겠는데? 아, 네, 감사합니다. 부담스럽긴 안 할게요.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정리하고. 네, 이게 서로의 취향을 잘 알아봤는데 그래도 반타적 이상은 쳤기 때문에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아, 같습니다. 반이면은 진짜 잘 맞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근데 사실 더 많이 맞출 수 있었어요. 근데 나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의도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고를 수 있었어. 하지만 맞아.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랑 비슷한 성격이에요. 너무 솔직하시죠? 아, 그럼요. 솔직하게 살아요. 솔직하게 살아야죠. 맞습니다. 저의 이제 넘어갈게요.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 코코님의 이제 음악 시간을 이제 가져볼 텐데 코코 뮤직 아카이브라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아까는 현재를 달렸다면 이제는 과거로 가볼 텐데요. 이제 코코님이 직접 꼽아주신 노래들이에요. 네. 이제 노래가 나오면 첫 곡을 직접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이 곡은 제가 2015년에 발매했던 것 같은데 네. 페러시트라는 곡이에요. 그 당시에 낙하산? 네. 2015년이면 저도 20대 중반일 나이였고 네. 이 곡은 일단 오역 혁오 밴드의 오역과 그리고 래퍼 도끼 씨가 함께 해준 곡이고 이때 제가 굉장히 음악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제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나의 청춘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내 청춘은 이런 기분이다. 그래서 그때 내 청춘을 표현한 노래입니다. 아, 근데 이미 20대 중반부터 레전드셨네요. 아, 아닙니다. 그냥 엄청 이 힙합씬의 대단한 분들과 대단한 이제 음악가가 만나서 저도 이제 20대 중반이잖아요. 네. 사실 어렵잖아요. 그런 진짜 대한민국의 20대 중반으로 내노란... 살아간다는 게 아니 20대 중반에 이 대한민국이 내노라는 아니 20대 중반으로 살아가는 게 더 어렵죠. 20대 중반 정말 진짜로 20대 중반이 가장 그 인생에서 고민도 많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진로를 결정하는 시기여서 저 뭐 어쨌든 20대 중반부터 이제 정점에 가 계셨는데 그때 코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이미 정점이지만 잘 버텼다. 네. 힘드셨어? 네, 힘들었어요. 힘들고 열심히 했고 그래서 잘 버텼다고 생각합니다. 위로해 줄 것 같아요. 그때 네, 위로해 주고 칭찬해 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노래. 네. 아, X 지금 나 X가 네, 나오고 있는 건가? 네. 이거 사실 끼면 더 잘 들리는데. 아, 그래요? 한번 껴볼까요? 좀 이따 끼셔야 될 타이밍 나와요. 문제. 지금 안 나오네요. 일단은 X라는 곡은 이제 제가 저의 거의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는 EI 씨가 피처링을 해준 곡이고. 네. 이 곡은 이제 좀 이렇게 연인과의 관계의 내용이긴 하지만. 네. 그 연인과의 굉장히 다툼이 있은 후에 드라이브를 하는 와중에 드는 생각과 좀 원망을 좀 속 시원하게 표현한 그런 곡입니다. 또 이제 가사에 등장하는 플라워가 뭘까요? 플라워는 꽃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꽃? 네, 근데 이제 저는 제가 꽃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아름다운 대상, 제가 꽃을 좋아하니까 아름다운 대상을 꽃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라는 곡도 네. 제가 찾아보니까 이하이 씨가 X라는 곡도 부르셨고 오라는 곡도 부르셨는데 연결되는 곡인가요? 네, 이 X와 O 사이에 XI라는 곡도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곡이 시리즈처럼 이어지는 그런 곡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노래 꽃이라는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곡은 저번 3년 정규 4집에 있던 타이틀곡이었는데
이 곡은 박재범, 무원재, 기리보이가 피처링을 해준 곡이고 이 앨범을 만들 때는 좀 아, 그동안 내 음악을 사랑해준 사람들한테 좀 보답하는 음악을 앨범을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그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좀 선물을 주고 싶은 그런 내용을 담은 곡입니다. 요즘 그러면 가장 사랑하고 자주 만나는 소중한 사람은 누굴까요? 요즘 사랑하고 자주 만나는 사람은 그래도 가족인 것 같아요. 아, 가족. 네, 어머니, 아버지, 동생. 따로 사시는데 자주 찾아가죠? 네, 따로 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주 만납니다. 인천이 또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다 보니까. 아, 맞아요. 네. 저도 그래서 시급만 나면 바로 인천으로 가서 부모님 얼굴을 뵙거든요. 바로 비슷한 분이 많은 거 같네요. 아, 그럼요. 거의 똑같네요. 그, 점점 빼면은 네. 이제 이거 위치만 다르지. 아, 아니에요. 위치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장난. 그것도 이제 주변에 저 이제 주변에 이제 사람들, 지인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렇죠. 좋아하고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그 비결이 뭐예요? 주변에 비결? 계속 사람이 도와주고 잘 곁에 있어주는 그냥 그 이유를 붙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뭔가 내가 얘를 도와줘야지 혹은 누가 나를 도와줘야지에 대한 이유가 없어야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본인은 모르게 아마 지인 잘 챙기고 그냥 그래도 진심으로 대하려고 노력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그걸 본인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진짜 사람을 너무 진심으로 상대하시니까 저한테도 지금 진심으로 상대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풋살이 저는 계속 머릿속에 이게 과연 진짜 올까? 올까? 뭐 그럼 한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낮엔 파란 하늘 별이 보이는 밤 기분 좋은 날 오랜만에 뭘까 설명을 하면 되나요? 네네. 네, 뭐 이 노래는 제가 쇼미더머니에서 만들었던 곡이고 지금 이제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지면서 나들이 가고 싶어지는 그런 날씨가 돌아왔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노래가 지금 날씨와 굉장히 어울리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좀 들으면서 다 같이 좀 미세먼지는 많지만 잘 피해가면서 행복하게 나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코님께서 음악을 시작한 이후에 그러면은 가장 좋았던, 행복했던 날이 언제였을까요? 노래가 그때이니까. 일단 음악을 만드는 과정과 작업할 때는 아직도 되게 좋고 행복한데 그래도 가장 좋았던 날은 음악을 처음 하기로 마음 먹었던 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살 때 처음으로? 23살에서 4살 넘어가는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아, 원래도 근데 어렸을 때부터 준비는 하고 계셨어요? 아니요. 아예 전혀 음악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죠. 그래서 정말 좀 흔히 말하는 헤비 리스너였는데 23살에서 4살 넘어가는 겨울에 아, 나도 이거 해봐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코코님의 음악 아카이브 과거를 살펴보고 왔는데요. 이제 다시 현재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앨범에서 저희가 무작위로 이제 네 곡을 골라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막간의 음악 퀴즈를 저희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인이어가 지금 필요해요. 네. 이게 볼륨을 올려주시고. 아, 보통 이 귀에 인이어 잘 안 꽂긴 하는데 오늘은 맞춰야 되는 거니까 꽂겠습니다. 자, 이제 각 곡의 이제 네 곡의 랜덤으로 이제 파트를 1초 들려드릴 거예요. 네. 당연히 다 맞출 수 있겠죠. 아, 이거 못 맞추면은 진짜 크게 반성해야죠. 근데 진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 이게 근데 원래 있는 코너인가요? 공식적으로? 저희는 원래 전주 맞추긴 있었어요. 전주 맞추기. 그 아티스트의 아티스트 곡을 전주를 듣고 맞추는 건데 코코님은 특별히 랜덤으로 그냥 전주 듣고 못 맞힌 사람이 있어요? 저희 팀 죄송합니다. 네, 저희 팀. 자,
그러면은 바로 첫 번째 네, 렛츠 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서클. 오, 정답. 크러쉬 피처링 서클입니다. 야, 역시 다르다. 우리 반성해야겠다. 근데 이거 언제 나올 건지 신호 좀 주시면 안 돼요? 뭐 하나 둘 셋이라든지. 아, 근데 그런 것도 모르셨는데 바로 맞추셨어요. 네, 뭐 갑자기 이상한 지직거리는 소리가 나가지고. 자, 그럼 서클의 곡 소개 짧게. 아, 네, 서클이란 곡은 이 앨범에 최근에 정규 5집의 타이틀곡 중에 하나고요. 네. 정말 복잡한 사랑의 심경을 노래한 노래고 제가 앞으로 좀 해보고 싶은 음악의 방향성도 담고 있는 그런 곡입니다. 또 이제 크러쉬님께서 이제 방송에서 절친으로 코코님을 뽑으셨어요. 네네. 얼마나 지난 사이에요? 효섭이는 이상하게 아 뭔가 동생, 아 그러니까 동생은 맞지만 네. 되게 귀여운 동생 같고 뭔가 이상하게 마음이 가고 아, 그래요? 좀 뭔가 뭐라도 좀 한마디라도 더 해주고 싶고 이렇게 그런 되게 애교도 많고 그 표현 애교를 표현하는 방식도 굉장히 사랑받을 만한 요소가 많은 그런 친구입니다. 아 그래서 되게 잘 챙겨주시고 또 네, 형으로서 이런 벚꽃 같은 친구예요. 그럼 크러쉬님도 잘 표현을 해요 형한테? 어 그럼요. 효섭이는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표현을 잘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한 번씩 타면 나올게요. 오케이. 하나, 둘, 셋. 이걸 맞추면 진짜 레전드. 한 번만 더. 아 솔직히 이거 한 번만 더. 그렇죠. 너무 좀. 네네네. 아 이거 1초가 아니에요. 아니 1초는 들려주신다고 했는데 이거 제가 이 분수와 초수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인데. 저희... 이거 진짜 0.3 정도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1초 생각보다 길어요. 1, 2, 이게 1초인데 1, 여기까지? 근데 지금 거의 0.3 그러면 6이... 저희가 바꿀게요. 0.3초 듣고 맞추기로 바꿀게요. 아 0.5는 줘야죠. 0.5는 줘야지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0.5? 네. 오케이 0.5로 갈게요. 자 하나, 둘, 셋. 아 이건 솔직히 0.5 이상이었다. 1번 트랙 입니다. 1번 트랙 인트로 트랙입니다. Remember Archive라는 곡이고요. 제 앨범의 인트로를 맡고 있는 트랙입니다. 오, 앨범이 당연히 첫 곡인데 이제 연주곡. 네, 연주곡이에요. 어떤 영감으로 이 곡을 만드시게 된 건가요? 일단 이 앨범은 제가 굉장히 작가주의적인 시점에서 만든 앨범이고 네. 음악 작업보다 그 음악의 주제를 선정하기 위한 그런 글을 쓰는 작업이 먼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글 쓰는 작업부터 시작이 돼서 음악으로 변환되는 그런 과정을 담은 연주곡입니다. 또 이제 사진이 나올까요? 아, 네. 앞에 이제 네. 사진 모니터 보시면 이제 리멤버 아카이브 뮤직비디오인가요, 저게?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그냥 제 이번 앨범의 로고입니다. 아, 네. 모양 하나하나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하나하나의 특별한 의미는 아니고 그냥 이 로고 디자이닝을 할 때는 현재 저의 상태를 항상 반영하는 게 좋은데 네. 저는 주로 음악 작업을 해질 무렵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해가 창문 사이로 들어와야 네. 작업이 끝이 나요. 근데 창문으로 빛이 들어오는 모양을 좀 형상화한 로고입니다. 아하 그런가요? 네 그런 듣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네, 로고 플레이라는 거는 원래 좀 직접적으로 대놓고 한 의미보다는 좀 형상화한 네. 모양이 로고적으로 남는 거기 때문에 맞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럼요 너무 티나면 안 되거든요 자 다음 문제 하나. 아, 아직 안 끝났나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안 끝났어요. 아, 오케이. 두 개 남았어요. 네, 좋습니다. 근데 너무 쉽다. 코코님한테 너무 쉬워요. 하나, 둘, 셋. 좀 줄였나봐요. 너무 쉬워서. 이거. 다시 0.3으로 갔어요. 이거. 2번. 아, 네, 타이틀곡 점퍼입니다. 아, 정답. 네. 실이. 타이틀곡 달라요. 네, 이 곡은 굉장히 펑키한 리듬에
약간 이게 좀 주제가 심오할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면 어렸을 때는 좀 제가 TV 속에 있는 뭐 예를 들어 더 보이즈가 TV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저런 사람이 정말 세상에 존재할까? 와 정말 저런 스타가 세상에 존재할까? 뭔가 닿을 수 없을 것 같고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이제 시대가 변화하고 변화하다 보니 오히려 거꾸로 이제 아티스트들이 팬들한테 제발 우리 사랑해주세요. 우리 좋아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역으로 사랑을 원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서 그런 뭔가 현재 상황을 좀 이 곡 안에 풀어낸 노래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곡은 개코 씨랑 마이노 씨랑 같이 작업한 곡이거든요. 네. 이제 곡에 맞는 뮤지션을 찾을 때 혹시 어떤 식으로? 저는 거의 제 앨범 같은 경우는 네. 다른 사람한테 곡을 줄 때는 다르지만 제 앨범 같은 경우는 거의 90% 정도는 아, 이 사람이랑 함께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곡을 씁니다. 아 이미 지정해 놓고 그 네. 사람한테 맞게 네. 노래를 작업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나왔는데 뭐 이거는 할 필요가 없죠. 그래도 0.1초 가보겠습니다. 0 아닌데 이건 뭐 아 0.1초는 잡음만 나올 것 같은데. 자 바로 갈게요. 하나 둘 셋. 아 이 노래는 55입니다. 근데 이게 네. 노래마다 네 확실히 맞출 수밖에 없어요 이건. 그럼요. 제가 이 노래를 만들면서 한 곡당 몇만 번이 뭐야 몇십만 번은 들었을 텐데 이거를, 진짜요? 네 그렇죠. 곡을 제가 만들면서 소스 하나하나를 다 선정하고 트래킹을 해야 되니? 몇십만 번이면 그렇죠. 그러면 곡 하나 작업할 때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려요? 정말 완전 이렇게 하늘과 땅이에요. 네, 뭐 한 진짜 30분 만에 끝나는 곡이 있고 막 한 달을 붙잡고 있어도 안 끝나는 곡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앨범 중에서는 가장 오래 걸렸던 이번 앨범에서는 그래도 그 아까 효섭이가 크러쉬가 피처링한 서클이 제일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아니요 한 2, 3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막 그렇게 워낙 너무 잘 하시니까 아 그렇게 오래 걸리는 느낌은 안 아 매일 밤을 새고 아, 네 2, 3주면 맞죠. 정말 매일매일 엄청난 걸 그냥 다 쏟아붓는구나. 그죠 좀 하루하고. 이게 좀 아 이게 탈진하진 않지만 아 정말 이 정도면은 죽기 직전이다 정도까지 합니다. 곡을 만들 때는 반성하게 되네요. 죽기 직전까지 내려본 기억이 없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죽기 직전까지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안돼 너무 슬퍼해 이거 보시는 분들. 아니에요 저 반성 많이 하게 돼요. 네. 0.3초 듣고 맞추는 거 보고 저희는 한 1초 이상을 들어도 못 맞췄던 곡이 한두 개 있었거든요. 본인 노랜데? 아 오케이 곡에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본인 노랜데 이제는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럼요. 자 어쨌거나 이제 이 곡들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많은 좋은 곡들이 새 앨범에 담겨 있으니까 코코님의 새 앨범 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그럼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코쿤 1인 팬미팅 이었어요 사실. 잊고 계셨겠지만 아 팬미팅은 네. 내가 왔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잊고 계셨겠지만 1인 팬미팅이었는데 이제 마지막 코너가 남았어요. 네, 아 다채롭네요 여기. 다채로워요. 네. 다 뽑아가요. 아 좋습니다. 네, 이제 궁금한 제가 팬심을 담아서 네. 제가 진짜 궁금한 질문들 몇 가지 해보려고 하는데요. 신뢰가 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신뢰가 되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자, 말해줄 수 있습니다. 샤워하는 순서. 샤워하는 순서? 잠깐만요. 디테일하게. 시뮬레이션을 좀 해볼게요. 디테일하게? 아 디테일하게 시뮬레이션 할 필요 없고. 아 네. 아 저 네 이 네, 방송 그 심의 지키겠습니다 여기서는. 하고 일단은 몸에 물을 먼저 끼얹고 네 얼굴 빼고 몸. 네 얼굴 빼고 몸에 먼저 물을 끼얹고 잠깐 이렇게 느낍니다. 따뜻한데 이렇게 느낍니다. 그 다음 목을 살짝 적시고 이제 머리에 물을 적십니다. 네
그런 다음에 또 한 번 느낍니다. 어, 따뜻한데? 어, 이렇게 하다가 잘 느끼시네요. 네. 그다음 이제 머리를 감고 네. 샴푸를 한 2분 정도 방치해 둔 사이에 바로 몸을 닦습니다. 타월로. 아, 그럼 다 이제 네, 거품, 머리엔 거품이 있는 상태. 거품 있는 상태에서 몸을 닦고 발 닦고 그리고 목 닦고 귀 뒤 닦고 귀 뒤 중요하죠. 네, 네. 중요해요. 귀 뒤 중요하기 때문에 닦고 이제 한 번 헹굽니다. 아. 저는 그럼 그래서 얼마나 걸려요? 보통 샤워 시간. 15분 정도? 10분, 1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40분 정도 걸려요. 샤워 40분? 아, 근데 40분 씻을 수 있죠. 아, 근데 코크님처럼 다 거품하고 한 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다. 그 어, 시간 절약.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다 따로 아니 그 하고 헹구고 하고 헹구고 하고 헹구고? 네. 오. 그리고 마지막에 폼클렌징 어려워. 아, 그러니까 재영 군은 모든 부위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닦아야 돼요. 손도 따로 닦고 이게 떨어지면 떼서 닦는 게 아니, 좋은데 떨어지지 않으니까 않습니다. 이렇게. 아, 저는 오늘부터 코코님처럼 다 거품 묻히고 한 방에. 네네. 아, 이도 혹시 이는 첫 번째 마지막? 아, 이는 다 나와서 하고 다 말리고 마지막에 닦습니다. 아, 저는 같이 하거든요. 왜 말리고 다시 하면은? 아, 저희 집이 그 칫솔 있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세면대? 그러니까 네. 건식이어서. 아. 집 이제 그것 때문에. 네. 어쩔 네. 수 없이. 굳이 뭐 안에서 닦는 그러니까 밖에 있습니다. 그냥 칫솔이. 알겠습니다. 약간 호텔식. 네, 그럼요. 역시 성공한 자의 집은 호텔식으로. 일을 샤워할 때 안 닦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사랑해라는 말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네 갑자기 로맨틱한 질문인데 사랑해라는 말이 사라진다면? 사라진다면 어떤 말로 표현할 거예요? I love you. 아니, 그거 포함 아 그냥 그 영문 번역 포함? 네. 아, 그 제외에서? 네 제외 너가 내가 사는 이유다 너가 내가 사는 이유다? 네 어 이게 뭐죠? 뭐 하시는 거예요? 놀랐나 핸드폰 경기 일으켰나 본데 너가 내가 사는 이유다라는 네. 말을 하자마자 핸드폰에 개거품을 물었어요. 어, 좋네 좋은 네. 표현이다 너는 내가 사는 이유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사는 건가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정말 뭐 성공하려고 하는 것도 혹은 뭐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 것도 다 약간 나보단 나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아 맞죠 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 모든 게 원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봐도 내가 제일 귀여운 순간 자, 솔직하게 귀엽다고 느낀 적 있어요? 아 성인이 돼선 정말로 없습니다 어 그러면은 어릴 땐 많았죠 어떨 때요? 어머니가 항상 저를 학교 갈 때 이렇게 젤로 2대8로 빗어주셨거든요 아 네네네 근데 그때 그때 본인이 보고 본인이 귀엽다 생각했어요? 네, 어, 이 머리 귀엽다. 이거 나, 어,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었죠. 근데 또 이제 앞에 보시면은 진짜 스케치북 불로 태울 것 같아요. 우리 작가님께서 스케치북으로 귀여워요 썼는데 네. 아, 또 이런 귀엽다 하는 거 안 좋아하시죠? 아니, 좋은데. 좋은데 약간 내면적으로는 좋은데 약간, 어, 그렇죠. 귀여워요. 이렇게 하기는 조금 서운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마지막 질문 가볼게요. 네. 당장 내일 세상이 멸망한다면 하고 싶은 일은? 아 인천으로 가야죠. 부모님 뵈러 가야죠. 아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좀 개노잼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죠? 솔직하게. 아 더 보이즈 공연 보러 가야죠. 무슨 소리예요? 아 이거 더 노잼이에요. 더 노잼이야. 기어가 이런 느낌이야. 알겠냐 이놈아? 그날 공연 안 한대요. 저희도 아, 멸망 전에 공연 안 해요. 멸망 전? 네. 아 그렇지. 멸망 전에 공연하긴 좀 쉽지 않지. 네, 쉽지 않죠. 아 멸망 전이라면 아 저희 집 고양이가 있거든요. 고양이. 고양이가 제가 두 마리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 고양이들과 이렇게 카메라를 정말 좋은 카메라를 예쁘게 세워놓고 네. 이렇게 동영상을 찍으면서. 와 이렇게 하다가 소멸하고 싶습니다. 오 되게
신박하다. 아, 그러니까 뭔가 좀 신기한. 네, 진짜요? 네. 오. 즐겁게 소멸하고. 아, 즐겁게. 네. 즐거운 마음으로. 그죠. 어차피 다 같이 죽으면 공평한 거니까. 맞죠, 맞죠. 고양이 되게 사랑하시나 보다. 네, 너무 너무 사랑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팬미팅인지는 몰랐지만 1대1 팬미팅 마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끝났습니다. 네. 이 방송이 끝났다는 건 아니고. 아, 이 팬미팅. 코너가. 네, 코너가. 그리고 이제 방송도 곧 끝나요. 네, 좋아요. 자, 마지막 이제 좋죠. 다 아, 여기 좀, 게스트분들은 이 마지막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진행이 좀 재밌네요, 여기. 네. 좀 알차요. 네, 좋아요. 자, 이제 제가 또 이제 제 옆에 네. 여기 있어요. 이게 마지막 이제 코너거든요. 네,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분해하면 되는 건가요? 분해 아니고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이 순간, 이 현재를 네. 타임캡슐. 자, 이 타임캡슐. 타임캡슐. 타임캡슐에 담아서 저희 오늘 이제 보고 계시는 미래 분들에게 선물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만들어 볼 텐데. 네. 또 이제 이런 거 많이 안 찍으시죠? 아, 저 폴라로도 많이 찍어요. 아, 많이 찍어요? 네,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그럼 되게 익숙하시겠네요. 그럼요. 자, 제가 그러면 리본 이렇게 딱 얼굴이랑 겹치게. 뭐 어떻게 포즈를 취해볼까요? 네, 자유롭게. 하나, 둘, 셋. 폴라로이드 많이 찍어본 티가 나네. 아, 그럼요. 저희 집에 네 개나 있는걸요. 저도 한 번만? 네, 그럼요. 찍어주시면. 제가 또 사진 좀 찍거든요. 아, 그래요? 네. 뭐 어떻게 찍어, 어떻게 찍어? 길게 될까요? 나오게. 멋있게, 귀엽게, 섹시하게. 아, 뭐 다 갖고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해야 이거 버튼이 뭔가요? 아. 제가 없는 제품이라. 이거 버튼이? 네. 저 핑크색 보면 경기를 키거든요. 아, 이건가요? 왜, 폴라로이드도 되게 비싼 거 쓰세요? 아니요, 평범한 거 씁니다. 아, 근데 검은색 씁니다, 검은색. 제가 가까이 얼굴이 나와야 되는데. 아, 얼굴로? 또. 오케이. 어, 잠깐만요. 저 네. 조명이 있네. 네. 아, 저 후광인가? 조명이야, 뭐야? 아, 조명이. 조명이, 너무 조명이. 오케이.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잘 찍는 거 맞죠? 진짜 잘 찍었어요. 거의 다음 앨범 자켓 해도 돼. 진짜. 자.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네. 또 이제 여기 메모지에다가 이제 선물 받으실 분에게 이제 한마디. 한마디. 네. 자, 한마디. 어, 저거 받는 사람 되게 좋겠다. 과연 어떤 말을 쓰고 계실까? 근데 이건 볼 수 없는 거잖아. 받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거. 받는 사람만 볼 수 있어. 그죠? 네. 그걸 이제 돌돌 마는 건가? 네. 오, 역시 다 알죠? 다르다, 달라. 제가 말해주기 전까지 아시는 분이 없었거든요. 진짜. 근데 여기 이거 몰랐죠? 이거 여기 붙이는 거죠. 펴지면 안 되니까. 아, 역시 최고시다. 와, 이거 되게 근데 그냥 이걸 보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선물이다. 맞아요. 그죠? 그분밖에 못 봐요. 그니까 6억만 빌려주세요 하고 계좌번호 쓸 거거든요. 자, 사진은 넣는 걸까요, 안 넣는 걸까요? 사진은 넣으면 안 되죠. 오. 사진은 넣으면은 구겨지거나 돌돌 말려져서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천재다. 이거 모히또를 좀 안에 넣을까요? 이 액체를? 아닌가? 자, 그리고 네. 아, 이거는 아니다. 뚜껑에 이름 쓰게 할 뻔했다. 왜, 왜, 왜? 저희가 원래 뚜껑에 팀이, 이름을 쓰나요? 팀이 나오면 뚜껑에 이름을 쓰는데 네. 그러지 않을게요. 그렇죠, 이거는 뭐 네. 아, 근데 써야 되나? 만약에 내가 쓴 건데 재영군 건 줄 알면 어떡해? 아, 아닌가? 쓸까? 아, 쓸까요? 네, 뭐 쓰겠습니다. 아, 그럴 수 있네. 전 좀 얄밉게 썼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저 자. 지금 아래로 나가는 자막을 이제 캡처하셔서 본방사수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고요. 자세한 이벤트 참여 방법은 나우 공식 트위터 계정을 참고해 주세요.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벌써? 난 안 가. 너 가, 나 안 가. 난 여기 있어. 그래요? 좀 이따 생방송 되시네요. 네, 네, 갈게요. 당장 불이 났게 집으로 가겠습니다. 네, 오늘 그럼 어떠셨을까요? 뭐. 오늘 일단은 네. 제가 오면서 좀 서칭을 했는데 너무 네. 또 그럴까봐 말 안 했는데 신송 고등학교를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신송 고등학교 저는 아니지만 네. 저 때가 1회였거든요. 저도 동춘동 살았었고. 아, 그래요? 네. 아무튼 알고 있었다? 오면서 이제 갑자기 동춘동에 살아? 동춘동에 사는 건 아닌데. 근데 왜 그렇게 돼 있어요? 신송고가 신송고 있어요. 신송고 원래 남녀공학이었던 거 알죠? 네, 알아요. 그리고 네. 바뀌었어요. 그 지금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남고. 아우. 저는 남고. 이상한 때. 학교로 바뀌어버렸네. 아닙니다. 아무튼 네.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더라고요. 인천이어도. 네. 그래서 오늘 이 현재 나와서 드디어 원래 인천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은 최민호였어요. 네. 하지만 잘하면 현재가 갈아치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민호 미안하다. 아무튼 이렇게 나와서 너무 네. 재밌었고 좀 오랜만에 이렇게 화사한 방송을 한 것 같아서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기분입니다.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진짜 제가 진짜 항상 밥 먹을 때마다 보는 우리 연예인이 나온다고 얘기 듣고 되게 긴장 많이 했는데 확실히 진짜 옆에서 너무 편하고 따뜻하게 진짜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진짜 너무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정말 오늘 잊지 못할 시간이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어디선가 이제 마주친다면 그럼요 계속 보겠죠. 네. 무시하지 마. 쟤 누구였더라? 누가 무시했어? 대과 누가 무시했어? 아니 없는데 될까봐. 아 내가 무시할까봐. 네, 절대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장난이고 어디서 만난다면 반갑게. 아 그럼요. 네, 인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 인사가 있어요. 제가 또 뭐가 있구나. 오케이. 그냥 이거는 되게 쉬운 건데 카메라 보고 제가 미래들 우리 이러면 미래들 우리. 미래에서 만나요. 안녕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죽은 다음에 만나야 되는 거예요? 미래에서 만나면 어떻게? 아니요, 그런 뜻 아니고? 나 이런 것까지 생각 못 해봤는데 그런 건가? 아, 미안해요. 내가 네. 너무 그러니까 드리퍼라. 내일도 미래고 모레도 미래니까 네. 계속 만나자. 오케이. 자,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미래에서 만나요. 안녕 하면 되는 거죠? 네, 그거는 같이 이제 저랑. 아, 오케이. 네. 하겠습니다. 미래들 우리 미래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That's a sure way to kill him. On a guest list. Put your name on it. On a guest list. Guest list. Whoa. Put your name on it. 무대에서 왼쪽 어딘가 네 자리를 기억해놨다가 듣고 싶어하던 노래 마지막 구간이 되면 가까이 걸어가 근처 어딘가로 point a finger at you 각도가 조금 뒤나가도 넌 알아챌 거야 serenade 난 모든 love song은 주제야 baby 난 나 전부 너의 채취가 묻어있네 무대 위에 데려가게 넌 two shot encore 시작됨 대기실로 와 I love you when you say you fall in my arms again Even though you know I'll fall in your arms again I love you when you say you fall in my arms again Even though you know I'll fall in your arms again But I love you 어디로 가 있을까 보름도 기다렸어 It's natural 너 한 입 베어먹으면 라라라 Tell me why 먹을까 자네가 널 한입 베어먹으면 하나일까